방탄소년단 정국이 현실 슈퍼 히어로로 해외 매체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매체 코리아부는 2016 DMC 페스티벌에서 사회를 맡은 김성주가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공연 전 내려져 있던 무대 리프트 구멍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성주는 2018년 버라이어티 쇼인 엠넷 어느 날 내 방으로 찾아온 방문교사의 출연에 이 사실을 밝히며 낙마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지만 때마침 거기에 대기 중이던 정국이 있어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일화는 방문교사에서 김성주가 말하기 전까지 팬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인도 발리우드 라이프 또한 정국이 영웅적으로 TV 진행자 김성주의 생명을 구하고 바로 공연을 한 것을 알고 있나? 라고 해당 소식을 전하며 때때로 인생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웅을 끌어낼 기회를 주는데 BTS의 정국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평하며 감탄했습니다. 페루 신문 엘 코메르시오는 많은 아미들에게 방탄의 막내 정국은 언제나 천사였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지는 못했다고 보도했고 베트남 테페어바노아는 정국은 진정한 영웅이다라고 말하며 다쳤음에도 자연스럽게 무대를 잘했고 김성주가 밝히기 전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며 자랑스럽다고 표하며 정국의 겸손함과 프로페셔널함을 극찬했습니다.